술집 같은 거 먹으면 싸잖아요. 다른 술집보다. 술집이 여기가 싸다. 네. 막걸리 병에다 넣어줘요. 아, 막 콜라 병 그런 데다가요. 사이다 병. 안 보이게. 그러면 그거 먹고 취하는 학생들도 많겠네. 네, 막 쓰러지고 그래요. 얻고 가고. 기절한 애들도 봤어요. 부모님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갔다 왔다고. 친구 집에서 잤다고 그러겠죠. 그 부모님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때리겠죠. 때리고? 그럴 때는 어때요? 집 나가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그 부모들이 걱정 안 해요? 하죠.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가끔 부모님들 생각은 나세요? 아니요. 안 나요. 못 털어놔요. 열받아서 나왔는데, 때려서 나왔는데. 문제 청소년은 그 원인이 거의 문제 부모에 있다고 합니다. 가정의 염증을 느끼고 이처럼 밖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어린 청소년들이 찾아든 그들만의 장사고 있다고 해서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쪽방에서는 주로 누구들이랑 지내고 있어요? 오빠들이요. 주로 오빠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그냥 그 만난 오빠들, 헌팅식으로. 나이 몇 살이에요? 어려요? 40년. 18이거든요? 괜찮아요. 네? 괜찮죠. 괜찮아요? 네. 2차 나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월요일에 다시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신사동 쪽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내주면은 아가씨가 집을 6만 원에 만든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가 우리한테 소개해준 그 업소에다 데려다준 그 정도의 프로틴이 말씀하신 대로 뭐 많은 틴데든가 그렇게만 해서 그러니까 그거죠. 공생관계죠. 됐어, 들어와, 들어와. 아,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박양은 몇 살 때부터 이 유흥업소에 들어왔어요? 많이. 그걸 어떻게 일을 시작했어요? 그냥 하게 됐어요. 누구 소개로? 친구 소개로요. 그 좋은 직장도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네? 이게 직장이 아니잖아요. 며칠 도와주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안 하면 되죠.
무당같은 데 있고요. 부모가 포기해가지고 이런 데서 일하는 거 알려줘도 그냥 전화만 하고 집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일 다니나 싶을 때 있고 나이가 어린데도 아무리 그렇지만 부모가 포기한테 하실 때 아니 진짜예요. 연락도 하고 다니면서 여기 다니는 거 알면서도 다니나가 싶을 때 많아요. 자기네가 힘들지 않고 잠깐만 있으면 사업만 받아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부모가 데려가도요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와요. 네. 그냥 선생님한테도 많이 맞고 집에서 맨날 야단 맞으니까 집에서 좀 많이 맞았어요. 집에서 맞거나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욕 얻어먹을 때는 그런 게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괜히 부모님께 그냥 미안하다는 생각하고요. 그냥 이렇게 된 게 되게 후회스러울 때가 많아요. 나이도 어린데 이런 데 나와서 일한다는 게 되게 후회스러워요. 부모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풀어지는 시기라 그래서 부모마저 풀어져가지고 뭔가를 해이하게 놔두면 문제가 결국 결론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밤 유흥업소는 방에서 봤군. 네. 얻은 결론이 뭐예요? 그냥 허망하고 얻은 거. 허망하다?